지난주일 우리 교회 창립 37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특별한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보존시키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 그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임무를 주시기 위함인데, 그 임무는 우리 시대에 가득 차 있는 이 갈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인 공생, 공존, 공영의 길을 여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목표요, 존재의 이유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 때 나타나게 될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높이 쳐들고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전쟁터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군사가 우리 교회라면, 이 비유에 의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 군대가 전쟁터에서 싸움을 싸울 때늘 바라보아야 될게 있습니다. 군인은 뭘 바라보아야 됩니까? 군인은 대장선에 있는 깃발에서 나오는 신호를 바라봐야 합니다. 대장군이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그 깃발을 보고서 앞으로 전진해야 될지 뒤로 후퇴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대장선으로부터 대장군의 깃발로부터 나오는 그 신호기를 군대가 군사들이 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만약에 군대가 그 대장군의 깃발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 싸움은 백전백패, 싸우나 마나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대장군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를 잘 쫓아서 살아갈 때 교회가 갈등의 중재자가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교회는, 우리 같은 개교회들에는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담임 목사와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신호를 잘 받아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좇아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또 교우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때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지만, 같은 예배당에 출석하고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한 뜻을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온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한 꿈을 꾸고 한 가지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그 교회는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사역의 다섯 가지 키워드를 올 초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시간과 진리, 개방성, 친밀함, 그리고 자발성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인격을 통해서만 전달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보다도, 어떤 행사보다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성숙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성숙하려면 누구와도 소통하려고 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개방성입니다. 닫힌 마음을 가지면 고인물이 되기 쉽습니다. 개방성이야말로 사람이 성숙하고 또 자신 앞에 있는 문제를 헤쳐나가는데 귀중한 한 요소가 됩니다. 네 번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상실해버린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자발성을 통해서만 발휘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 보자.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의 다섯 가지 사역의 키워드를 발표했고 이것을 현수막에 만들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역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면 우리는 무엇과 싸웁니까? 우리는 어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 그것은 우리 교회가 엉뚱한 곳에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물질을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모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점점 성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혼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줌으로써 나도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 서로 세워주고 잡아주고 연결해 줌으로써 하나님이 거하시는 더 큰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가르쳐주고 서로에게 배움으로써 나도 세워지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성숙한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시 앞에 보여주시면 여기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 자란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이 녀석 다 컸구나 이런 말할 때가 있죠. 부모를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일을 꿋꿋이 해나가는 걸 보면 다 컸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아, 이 사람 아직 덜 컸구나, 미성숙한 행동을 보고는 덜 컸다고 그럽니다. 성숙한 행동을 보고 우리는 이제 다 자랐구나, 이제는 장가가도 되고 시집가도 되겠구나, 이제는 뭔가 하나 맡겨도 되겠구나. 그게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는 다 자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성숙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성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미성숙한 동물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성숙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이유는 성숙해야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요. 성숙해야 하나님의 전쟁에, 거룩한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장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터에 바르게 참여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두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몸은 떼어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라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은 정신을 밖으로 나타내는 통로가 됩니다. 몸이 있어야만 행동이 나타나고 정신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숙한다는 것은 온전히 서로 하나로 뭉친다는 것을 말하고 교회가 성숙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린아이 같은 교회,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자, 미성숙한 교회는 요동한다는 말입니다. 흔들리기 쉽고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속임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속임수입니다. 뭐지요? 세상의 속임수가 뭡니까? 빨리 부자 되게 해주겠다. 속히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속히 부자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속임수에 빠져들게 되면 교회도 금방 세속화됩니다. 세속화된다는 것은 세상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최고의 가치를 교회의 규모나 외양에 둘 것이냐, 아니면 최고의 가치를 교회의 신자들의 내면의 삶과 그리고 진리를 순종하는 그 삶에 둘 것이냐,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성숙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성숙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고 바라보기만 할 뿐입니다. 교회가 성숙해야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도 하고 책임을 감당할 수도 있고 동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성숙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군인이 성숙하는 데는 흔히 말하는 짬밥이 들어가야죠. 하지만 군인이 되려면 제일 먼저 훈련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 다 끝나면 그 이후에도 정기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군인이 왜 자꾸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까? 교우 여러분, 군인이 왜 훈련을 받지요? 그것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어린 양의 군대로서 14만 4천 명 가운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지휘관의 통솔을 따라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또 지역교회의 리더들, 지도자들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훈련을 받을 때 그 군대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군대가 될 것입니다. 훈련이 없는 군대는 오합지졸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다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두 가지 훈련을 하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그리고 그분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또 하나 훈련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어떻게 모든 일을 행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확신해 거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식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사람이 순종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안다고 하더라도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주중에 우리 모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제가 그동안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바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알고 그는 종교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많은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나는 것,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체험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받는 훈련이 이것입니다.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 이것이 교회가 성숙해지는 길입니다. 이런 훈련에 참여하려면 가장 먼저 전체 부대가 모여야 되죠. 그래서 군대는 늘 인원 점검을 합니다. 인원 보고를 하는 거죠. 열외 없이, 열외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 모이는 거죠. 인원 보고가 없는 부대는 말 그대로 당나라 부대입니다. 가장 먼저는 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다 모여야 합니다. 열애가 생기고 구멍이 생기고 이런 것은 훈련을 할 수도 없고 훈련을 해봤자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하나가 돼요. 한 마음이 돼요. 이 두 가지 훈련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한 신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과목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계속 추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도 진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고 간구하고 연구하고 탐구할 때 우리들은 믿음의 과목과 순종의 과목에서 성숙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이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미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제사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그것을 생각하고 그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우리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고 있는 예배자입니다. 응치라도 그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군인이 해이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강이 해이해지면 탈령을 하거나 사회를 어지럽히는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자도 깨어있지 못하면 도적이 들어와서 그 신자의 집에 있는 보물을 도둑질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것, 이거 빼앗기면은 살아도 가치가 없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물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인 사명입니다. 사명의식입니다. 믿음과 사명감, 이 두 가지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해서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 마음에서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가로막는 자니. 그렇습니다. 도적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믿음,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 믿음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이 사명의식을 빼앗아 버릴 때 이 두 가지 보물을 도적질 당하면 그 그리스도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종노릇하는 것, 향락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난뱅이이며 패잔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하는 교회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을 쏟아야 할 일, 그래서 우리 속에 두 가지 보물을 빼앗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교우들이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사람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이 활력이 있습니다. 비록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은혜의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경륜을 익히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작은 일이지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 깨어있는 믿음, 그리고 늘 푸른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할 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모임을 인도하지만 한 번도 빠짐없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나면 제 마음에 풍요로워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냐면 누구든지 둘이든지 셋이든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나누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하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보물과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왜 나에게 이처럼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돼서 우리 남아있는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각각 자기 일에 바빠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인 사명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삶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우리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망각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너무 햇볕은 따갑고 먹을 것은 박하고 삶은 고단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다오. 그때가 좋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를 잊어버리게 될 때, 믿음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감을 망각할 때 사람은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아라. 종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구원의 정의가 무엇이죠? 구원이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참 인간의 삶을 못 살았습니다. 죄에 매여서 종노릇했습니다. 향락에 매여서 종노릇했습니다. 사람답지 않는 삶을 살아왔던 삶이 있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를 통하여,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구나.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이것이구나. 비록 힘들지만 이걸 힘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일 뿐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생각할 때 이 고난은 문제도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거잖아요. 당당해지는 거잖아요. 사람 앞에 비굴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명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종살이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주인처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믿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 다 자유자요 주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도적인 대리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에 매여서, 빚에 매여서, 사람에 매여서, 권한에 매여서 다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싸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름날 뜨거운 뙤약볕에 물이 펄펄 끓어오르는데 물고기가 지쳐가지고 허연 배를 내밀고 둥둥 떠내려가는 아사 직전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깊은 물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면서 상류 시원한 물을 향하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세속화의 풍랑 속에 우리 주변에서 다가오는 가정과 자녀들과 물질적인 그리고 염려의 큰 덫에 우리 스스로 종노릇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공생, 공존, 공용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다른 사람과 더불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여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힘들다고, 이 훈련이 힘들다고 이것을 말아해버리면 결국은 일상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우리는 신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삶, 공생, 공존, 공역,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우리 믿음이 성숙할 때 그런 일들을 점점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진리를, 이 당연한 진리를,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당연한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까닭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은 원수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을 통하여 우리를 누르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서 우리를 근심에 사로잡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큰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고 안정감 있게 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죄의 유혹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거룩한 자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안정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가 바다에 안정감 있게 떠 있는 것은 떠 있기 위함이 아니라 뭐지요? 어디론가 가기 위함이죠. 배가 바다에 떠 있기만 한다면 그것은 바다에 떠 있는 창고지요. 배는 중심을 잡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추진력, 원동력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런 계획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 마음이 노출되고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 마음이 아멘으로 화답되어질 때 우리는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2주 전에 저희 교회 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책을 같이 읽고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귀한 선물이 큰 거구나. 그런 선물을, 그런 확신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되지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했던 설교를 다 모아서 차곡차곡 정리해서 쓸모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주일 무더위 동안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했습니다. 우리 카페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삶의 안정감을 찾고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잡게 된다면 우리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교회를 또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마음이 같아야, 생각이 같아야 친구가 되지요.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지금 그 사람이 무엇과 씨름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친척집에 방문했을 때 꼬마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다 합시다. 수학 문제를 풀고 있다 합시다. 354와 345 어떤 것이 큰 수인가? 354가 큰 수지요. 그런 문제를 풀고 있으면 아 이건 초등학교 저학년이구나. 그 아이가 더 잘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을 배울 겁니다. 그 아이가 더 잘하면 이제 분수와 소수를 배우고 무리수를 배우고 실수를 배우고 고등학생이 되면 복소수를 배웁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풀고 있는 그 사람이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는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다 합시다.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을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다 합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운동이나 독서, 공부에 온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야로 고민하면서 그 문제로 씨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씨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서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마다 씨름하고 있는 문제는 다 다르지만 씨름하고 있는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다 고귀하고 숭고한 것입니다. 이 씨름을 포기해버리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지만 어떤 문제든지 씨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고귀한 일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문제랑 씨름하고 있든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힘입어서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목사님을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잘 훈련받으면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거예요. 아니, 성도님한테 이런 충고를 받으니까는 제가 아멘은 했지만, 아, 역시 나도 훈련을 받고 있구나 하고 제 이 위치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가 붙들고 있는 문제를 붙들고 있어야겠습니까? 바울사도께서 빌립보 4장 8절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도 씨름을 해야 된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랑 씨름하느냐. 우리가 점점 성숙해서 참된 거, 옳은 거, 경건한 거, 칭찬받을 만한 거, 기름이 있을 만한 거, 덕스러운 거, 이런 문제를 씨름하라.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와 씨름하는 것 자체가 공생, 공존, 공영의 길입니다. 이 문제와 씨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씨름을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면서 옳은 것, 참된 것, 경건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것이고, 그렇게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들 중에는 헌금할 돈을 꼭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야겠다고 결심하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은퇴할 나이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드려야 되겠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싶어서 나는 은퇴하지 아니하고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헌금을 할 수 있지요. 건강이 있어야 나의 몸을 하나님께 바칠 헌신할 수도 있지요. 그러므로 바울사도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이 몸이 건강한데 그 사람이 추구해야 될 목표가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 사람을 배로 비유한다면 바다를 떠도는 표류하는 배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것이 바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일에 우리를 대리인으로 쓰기 위한 공생, 공존, 공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합시다. 우리가 가는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대리인 쪽 소임을 감당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대장군의 신호를 주시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군대로서 성숙하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의 영역에서 훈련을 잘 받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씨름, 이곳의 여덟 가지 덕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설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설교는 깃발을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깃발을 흔들고 저렇게 깃발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설교라고 하는 깃발을 주시해서 봐야 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깃발 속에 무슨 메시지가 들어있는지를 잘 포착해야 합니다. 설교에 무관심한 교회는 길을 잃은 교회나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 때
그 구리뱀을 본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광야에서 올린 뱀처럼, 대장군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어떤 사인을 보내고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주시하고, 아, 지금은 이럴 시간이구나 하고 마음을 기울여서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는 2018년을 37주년 이 되는 해를 우리 교회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해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주일 메시지를 인터넷으로 복습하시고 다시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소그룹 모임에서 모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공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반드시 새로운 모습으로 일으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